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효성 TNC입니다. 자, 효성 TNC의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어제도 좋은 시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나오실 전문가 두 분 모두 효성 TNC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려보다는 실적을 기대해보자,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또 한 분은 수급 믿고 가보자. 아, 효성 TNC에 최근 붙고 있는 좋은 수급의 현황이 효성 TNC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효성 TNC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효성 TNC를 좀 보겠습니다. 효성 TNC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효성 TNC 더 갑니까? 네, 많이 올라왔고요. 네. 더 가야 되겠죠? 더 지금, 가야 되겠죠? 예, 보여주는 실적 가지고는 일단 우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피크아웃과 관련된 화학주에 대한 부담들이 좀 컸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피크아웃을 생각하고 움직일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제품 가격과 원료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최근에 원료라고 하는 BDO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괜찮은데 어떤 원자재는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스프레드는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 관련된 실적도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재고죠. 근데 재고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 수요가 높다 보니까 재고 보유 일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관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동안에 효성 TNC를 보면서 그동안 많이 쓰였던 부분 쪽인 장갑, 위생용 장갑 쪽이죠. 이쪽은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면서 여기가 수요는 약간 흔들려도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의류 쪽에 많이 쓰이는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름이면은 그래도 워터파크 가야 되겠죠. 그러면 래쉬가드 같은 이런 수영복들이 다 이런 스판덱스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요즘은 아침에 한강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 뛰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에슬레저라고 그러네. 이런 운동복들도 다 이런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스판덱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컨택트 쪽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2,85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난 1분기보다도 한 15% 더 높은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뭐 3천억 이상도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PR 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가 비싸지 않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위축될 수는 있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거 가지고 보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더 기대하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 TNC 어제에도 8%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도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라든지 컨택과 관련된 이런 트렌드에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효성 TNC 많이 올랐다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효성 TNC 평가를 보겠는데 수급입니다. 자, 최근에 효성 TNC 네. 기관 수급이 계속 붙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함께 동반해서.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네. 다 해주셨고요. 거기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면은 갈아타기를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판덱스 관련해가지고는 뭐 효성 TNC뿐만 아니라 뭐 금호석유도 봐야 되고 TK케미칼도 봐야 되는데 그쪽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효성 TNC가 주가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해주셨지만 위생 쪽에서 의료 쪽으로 상당히 잘 갈아탄 것 같아요. 그 갈아타기 효과가 좀 나타나게 네. 되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금호석유도 뭐 실적이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쪽은 뭐 안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기관 쪽, 그러니까 투신연지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지만은, 이거, 두더지 잡게 될까요? 어제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간다. 이제 우리 간다 이런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투신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강력한 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눈치 보기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최근에 횡보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누군가는 사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2,800억에서 뭐 3,100억이 넘는 뭐 실적도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 실적 효과가 과연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를 갈 것인가, 2분기를 끝이 날 것인가, 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분기 2,800억, 그리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보게 되면 2,000억대 정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3,000억이 넘는 예상 영업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좀 더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 실적 효과 2분기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만 좀 짚어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최근에 뭐 수급이 워낙 효성 TNC가 좋은 상황이고 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효성 TNC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효성 TNC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